한국 주식은 네. 들어가지 않나요?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주 매력적인 것들을 손에 꼽을 정도인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1등인 기업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었지만 세계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이라는 시장 안에서 갇혀버리는 게임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성장성이 한계가 있는 거고 당연히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세계 시장 1등을 석권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느냐라고 가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좀 길어진다라는 가정을 먼저 해야 돼요.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불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업종이 필요합니다. 불황에서 성장하려면은 국가가 돈을 태워줘야 돼요. 국가가 밀어주는 섹터, 뭐 친환경, 뭐 전기차, 뭐 이런 쪽들이 돈을 많이 밀어주겠죠. 그러면 그쪽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2030년, 35년에 내연기관 생산을 안 할 거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그러면 그때까지 전기차를 빨리빨리 찍어내야 될 겁니다. 그럼 전기차에 대해서 뭐 미국도 보조금을 줬고 우리나라도 이제 보조금을 줄 거고 다른 나라도 보조금을 주겠죠. 그러면서 전기차 경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죠. 전기차만 볼 거예요, 사람들이. 전기차를 누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깨어있는 게 그래도 배터리는 누가 만드는 거야? 까지 봐요. 뭐 우리나라도 배터리 잘 만드니까. 근데 이제 이미 배터리 주가들도 이미 벌써 성장을 벌써 다 앞당겨서 와가지고 많이 올랐죠. 근데 아직 그나마 덜 오른 데가 그럼 전기차 타이어는 누가 만들 거야? 저는 한국 타이어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전기차 타이어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안 해요. 전기차 타이어는 기존의 내연기관 타이어랑 달라야 됩니다. 배터리 무게가 뭐 엄청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 얹어지니까 타이어가 더 빨리 닳아요. 그래서 더 강한 타이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밟으면 확 나가기 때문에 마모력과 접지력이 뛰어나야 돼요. 기존 타이어보다 더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연기관에 엔진 소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터가 조용하잖아요. 바닥 노면 소음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 소음까지 차단할 수 있는 타이어여야 돼요. 그러면 돈을 기꺼이 주더라도 비싼 전기차용 타이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시장에 가장 빠르게 들어가고 선점하고 있는 타이어 회사가 어딘가. 글로벌 타이어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 타이어가 의외로 거기에서 굉장히 빨리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과거의 타이어 회사보다는 레벨업을 해주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이게 전기차 다음으로 전기차랑 좀 연결을 해서 전기차 뭐 장비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전기차 장비 기업? 뭐 부품 기업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부품? 예, 부품이라고 볼 수 있고 타이어도 부품이라고 보죠. 애매하긴 한데 뭐 부품 소재 다 걸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혹시 좀 거기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아까 한국 타이어 정도? 아, 한국 타이어? 예. 한국 타이어가 기업 이름이에요? 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예. 아, 그래요? 예. 타이어, 우리나라 타이어에서 세 개가 있어요. 한국, 금호, 넥센.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타이어가 글로벌적으로 되게 빠르게 치고 나갔어요. 뭐 그 외에 뭐 다, 꼭 타이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제 뭐 우리나라 타이어에서만 승부를 보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뭐 유럽에 있는 타이어 회사라던가 일본에 있는 타이어 회사라던가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타이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은 어때요? 타이어 장비 부품 이쪽 말고 자율주행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자율주행 쪽은 플랫폼이 또 가져갈 것 같아요. 아, 또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인터뷰 기사 하나를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 전기차가 왜 잘 팔리냐 중국 내에서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당연히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전기차를 사야 되죠 이럴 줄 알았던 게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에 연동이 잘 돼요 딱 이러는 거예요. 벌써 전기차 시대부터 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저 자동차와 연동이 잘 돼서 호환이 잘 돼야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사람들 뭐 불법이긴 하지만 운전하면서 맨날 뭐 카톡 치고 뭐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2단계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요. 사고 나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전기차고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기본 정도 서포터 된다라 그러면 심심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운전할 때는 몰랐는데 운전을 안 하니까 이 안에서 뭐 하고 놀지? 엔터테인먼트 요소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나라의 스마트폰이 가장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런 말을 하나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자동차들 중에서 테슬라는 또 연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런 점에 봤을 때 글로벌화 하더라도 그 나라 지역화를 얼마나 잘 맞춰주고 있느냐가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뇌 소프트웨어 쪽은 플랫폼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소장님 요즘에 좀 신문에서
태조 이방원이라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경제신문에서 요즘 뜬다고. 아니, 이런 거 이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어. 보니까 이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주, 원자력이라는데. 어, 2차전지는 들어갔네요. 이미 좀, 그러니까 최근에 오르는 것들을 맞아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오르죠. 사람들은 오르고 나서야 더 오른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것들보다는 안 오른 걸 먼저 찾아보세요. 이미 남들이 발굴해서 주가 다 뛰어난 거를 내가 이제 끝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끝물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들어가려면 아주 빨리 들어가던가, 아니면 내가 먼저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뒤늦게 생각하셔요. 저는 차라리 정도전. 정도전 하면 정유. 자, 정유인데 우리나라 정유 말고 미국 정유. 옥시덴탈 이런 거. 예, 예, 맞아요. 쉐브론. 쉐브론, 엑스모빌. 예, 탄소 포집 능력까지 압도적인 세계 1위인 회사들. 그럼 석유를 채굴하는데 탄소 배출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탄소 제로, 넷제로 원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메이저 회사들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 연구를 많이 했고 기술 개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투자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탄소 포집 기술이 세계 중에서 제일 뛰어나요, 얘가. 그렇구나. 직접 포집, DAC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치환해서 하는 방식이 압도적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는 탄소 배출 없이 석유를 뽑아내고 상대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하면서 뽑아내야 돼요. 와, 근데 기술 발달이 놀랍네요. 정유 네. 기업들이. 2024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요?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아. 얼마 안 남은 얘기들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탄소 포집 기술이 뛰어난 회사들, 원유를 채굴할 수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 네, 반도체. 이제 반도체는 사람들이 예, 워낙 지금 희망 안 가지고 있는데. 주가도 빅테크가 많이 올랐지 반도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반도체는 아직 지금 침체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미래를 보고 사면은 좋은 반도체를 담을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참고로 미국의 바이든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치포 동맹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내로 반도체 회사들을 많이 짓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런 반도체 공장을 늘려야 되니까 설비주들이 좀 유행할 겁니다. 뭐 ASML이라던가 뭐 램리서치라던가 AMAT라던가 뭐 이런 회사들 위주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 회사들이 올라가고 뭐 후공정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점점 뜨는 거거든요. 예,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정책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전기차 네. 불황에도 전기차는 간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주가들이 좀 비싸서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요. 비싸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비쌈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인 거죠. 오마카세인데 맛없는 오마카세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오마카세를 하려면 실력이 정말 뛰어나서 내가 기꺼이 10만 원을 지불해도 먹을 수 있는 오마카세 맛을 주던가 아니면 2만 원짜리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아직 안 비싼 전기차 주식이라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관심이 다 쏠린 상태라 저렴한 전기차는 없는 것 같고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전기차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말한 뭐 전기차에 좀 파생되는 것들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 방산주, 원자력 이런 게 뭔가 2차 전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원자력 이런 거는 신재생 에너지랑 좀 부딪혀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원자력은 저는 특히 소형 원자력 굉장히 매력있게 봐요. 사우디의 네옴시티 보시면 돼요. 네옴시티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00조를 투자해서 만드는 도시예요.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공사를 시작할 건데 그럼 누가 건설을 맡을 거냐?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맡을 거예요. 대형 건설사들 메이저 3개를 뽑으라고 하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대림이라던가 이런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4개가. 얘네들 공통점이 소형 원자로 지분을 다 취득했습니다. 1년 안에. 그럼 이 기업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원래 원자력 회사니까 뭐 그렇다라고 치고 이 메이저 건설사들이 왜 소형 원자로 지분을 1년 안에 취득을 했었는가? 공사가 있다라는 거죠. 소형 원자로를 할 공사들이 있다. 어디에 있냐면 네옴시티에서. 네옴시티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도 돌아가지만 소형 원자로를 곳곳에 박아서 이제 넷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로 돌아가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두바이처럼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건설을 하려면은 소형 원자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투자를 해놓은 거다. 그럼 앞으로 이제 중동발 발주에서부터 소형 원자로 건설이 시작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좀 언론에서 이렇게 주목하다 보면 또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는 네. 좀 주가적인 면에서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건설주로 돌아들어가는 방법도 있죠. 대형 건설사들 주가는 아직 저렴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지분을 가지고 지어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동 붐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보통 유가가 많이 오를 때는
건설주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근데 이번에만 안 올랐거든요. 그럼 이번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 괜찮은 호황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또 건설주가 한번 매력을 볼 수도 있겠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소장님은 네.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으세요? 어떻게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뭘 통해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하면서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찍어야 되잖아요. 뭐 찍을 거 없나 하다 보니까 그걸 공부하는 게 일이 된 거예요. 굉장히 즐거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뭘 공부하는 거예요? 뉴스. 소식들을 보는데 단순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한다라고 하네. 네옴시티는 어떤 도시지? 알아보죠. 소형 원자로가 들어간다고? 근데 네옴시티 건설은 누가 하지? 우리나라 건설사가 하지?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가 왜 소형 원자로 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하지? 세 개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퍼즐 맞추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소장님 좀 더 여쭙고 싶은데 또 다음 인터뷰가 있으시네요. 예. 아,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런 것 다 여쭤보고 싶은데 배당주 이런 거. 아, 요새 배당주 인기 없어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주식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때 하나 말씀드리면 금리가 많이 오를 때예요. 금리가 많이 오르면 금리가 되게 매력이 생깁니다. 배당주 6%랑 특판 예금 금리 6%가 있다 쳐봐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당연히 예금으로 가겠죠. 네. 거기에 이제 단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막 10억, 30억 현금을 들고 있는 VIP들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리스크를 지고 배당주를 사? 여기 그냥 확실하게 6% 주는 데가 있는데 돈이 순식간에 쏠려 나가요.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한동안 침체가 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글로벌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예금이 매력이 있을 때 증시의 위기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배당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도 성장주를 좀 주목받는 것 같고 예. 그때도 배당주는 별로고 맞아요. 지금처럼 또 예금 금리가 올랐을 때도 예금한테 치고 그러니까 이게 예. 좀 지금 금도 그래요. 예전에는 달러 가치가 헐값일 때는 금이 오르고 달러 가치가 강세일 때는 금값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보다시피 달러 가치가 약세였는데 금이 올라가려니까 내가 디지털 금입니다 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 버렸죠. 치워버렸죠. 어중뛰어버렸죠. 배당주도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로. 예. 그렇군요. 아, 그 소장님 제가 부동산에도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또 가셔야 되니까 네.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 바쁘신데 항상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소장님 끝으로 예. 혹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 상황이 저도 뭐 확실하게 상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지만 뭐 물론 저도 자산의 상당수를 상승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안개인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안 잃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안 잃으려면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전략을 한번 내가 지금 확률 높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정인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